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군대에서 S급 신병되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웬만해서는 군대에 갑니다. 오래전부터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같은 영상 매체가 많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항상 군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오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지만 다들 자기가 군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얘기만 하지 정작 실제 군생활에 도움되는 말들은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막상 군입대를 하고 나면은 모든 게 처음 보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군입대를 하고 참고할 수 있는 군대에서 S급 신병되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목소리.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겁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부대에 처음 가게 되면은 전입신고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나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큰 목소리로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선임들과 간부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짱! 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짱! 이렇게 하는 게 한눈에 보더라도 훨씬 더 괜찮은 신병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일을 하든 제가 하겠습니다를 외치는 겁니다. 힘든 일, 굳은 일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제설할 사람? 제가 했습니다. 예초기 돌릴 사람? 제가 했습니다. 키스할 사람? 제가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계급이 제일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말이라도 먼저 하게 되면은 이 모습을 본 선임들은 괜찮은 애 들어왔네. 똘똘한 애 들어왔네.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잘 말하는 겁니다. 사실 2번까지는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잘할 수가 있는데 3번부터는 센스로는 커버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고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듣고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 잘못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내가 관여됐을 때도 죄송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나한테 불똥이 튀었을 때도 죄송합니다.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나한테 뭐라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죄송합니다.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셔야 됩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죄송합니다. 쟤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죄송합니다. 너 왜 이렇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아 오늘 저녁 메뉴 왜 이러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냐? 죄송합니다. 꼬우면 군대 빨리 오든가. 다음으로는 메뉴 외우기. 그날그날 밥 메뉴가 뭔지 외우시는 겁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은 무슨 요일에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식단이 게시되어 있는데 일주일치 아침, 점심, 저녁 메뉴를 외우고 있다가 선임이 물어볼 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야 오늘 점심 뭐냐? 오늘 점심 제육볶음 콩나물 무침 된장국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별로인 음식이 나왔을 때 선임에게 미리 귀띔해주면은 더욱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김병장님 오늘 점심 육고기 비빔 썼습니다. 조병장님 오늘 점심 코다리 조림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문화사. 전문화사를 지원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요소들을 잘 하다보면은 부대 내에서 평판이 좋아지게 되고 평판이 좋아지게 되면은 전문화사 해볼 생각 없냐는 제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셔서 전문화사가 되시면 됩니다. 전문화사가 되면은 병사에서 간부가 됨으로써 원래 내 선임들보다 상급자가 되게 되는데 상급자가 돼서 기존의 선임들의 군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와 쟤는 진짜 S급이다 쟤는 진짜 에이스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군대에서 S급 신병되는 정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사용하셔서 꼭 안전하고 즐거운 군생활 전문화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김정은 목을 틀린 말은 아니잖아.